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타신 자동차가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던 중 길가에 한 가족이 이런 말을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교황님, 작은 로베르타를 축복하시고 안아주세요. 그러자 교황님께서 타신 차는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차가 멈추기가 무섭게 교황님은 차에서 내리시고 그 플래카드 옆에 누워있던 중증장애인 로베르타는 사람들 손에 이끌려 교황님과 마주했습니다. 교황님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이마에 입맞춤 해주셨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도 기적을 보는 듯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리의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난한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나가십니다. 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만나러 함께 가실래요? 안녕하세요. 수녀와 수사가 만드는 팟캐스트 수도원 책방에 저는 김경희 잼마수녀고요. 저는 황인수 이한시 수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수녀님? 네, 아주 바쁘게 또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수사님 어떠셨어요? 날씨가 조금 춥긴 했지만 근래에는 네. 좀 풀렸잖아요. 네네. 예, 운동도 하고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저도. 아, 운동. 저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네. 신호가 왔나 봐요. 네, 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삶에 있어서 우리 한 가지를 위해서 투신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책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수사님, 제가 어떤 책을 준비했을까요? 우리가 오프닝으로 교황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아마도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이야, 센스가 아주 충만하십니다. 자, 교황님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관한 책이 100여 종이 넘어요. 어린이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교황님의 전기, 뭐 강론, 또 사진 등 또 방한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그렇죠. 이후에 나왔던 책들도 뭐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뭐 가히 프란치스코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죠.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네네. 특별히 작년에 그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교황님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도 했잖아요. 맞아요. 프란치스코 이펙트 해가지고 프란치스코 효과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굉장한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그런 굉장한 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삶을 하나의 방향으로 투신하는 말하자면 올인한 그런 인생을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먼저 이렇게 머리에 떠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교황님의 생애와 또 그분의 생각들을 담아낸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교황 프란치스코를 함께 나누어드리고 싶고요. 이 책의 부제로 새 시대의 응답자라는 그런 이름이 또 하나 적혀있네요. 아, 그리고 또 한 권 더 있나요? 무슨 책이에요? 네네. 이거는요. 율리시즈에서 펴낸 천국과 지상이라는 제목으로 아르헨티나의 랍비 아브라함 스코르카와 또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의 추기경으로 계셨던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대화를 엮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이미 그 2010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출간된 그런 책입니다. 아, 아르헨티나에서 나온 거군요. 네네. 아르헨티나는 교황님의 고국인데 네. 원래 교황님이 이탈리아 이민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 피에몬테 아스티라고 하는 그 동네 출신인데 아르헨티나로 오셨으니까요. 네. 예, 그분의 이력 자체가 이렇게 이민자였고 또 그분이 지금 이제 교황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네. 부모보다도 세상을 더 닮는 것이 사람이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하느님께서 그분의 어떤 지난 삶을 통해서 이렇게 교황직을 준비시켜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책을 읽는 동안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자, 수사님은 어떤 인생을 담아낸 책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예, 뭐 요즘 조금씩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글자보다 그림이 더 편해지는. 100% 동감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성모의 고기회사라고 하는 책을 가져왔어요. 네. 이게 본래는 이제 아나톨 프랑스가 프랑스의 전설을 이렇게 가지고 쓴 짧은 이야기인데, 예, 예. 미국의 그 블랙먼이라고 하는 네. 그 만화가가 이미 1952년도에 네.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거든요. 네네. 아주 오래된 책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책이에요. 그렇죠. 네, 저도 그 오래된 그 이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저는 사실 이 책보다 조금 더 오래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 꼬마 고개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도 출판사에서 그 거기서 우화 시리즈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 하나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읽으면서도 슬프면서도 좀 참 따뜻한 그런 이야기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그 책에서는 그 바바라 쿤이라는 그림 작가가 마찬가지로 이 아나톨 프랑스의 전설 이야기를 또다시 각색해서 펴낸 책이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수사님,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얘기를 했어요. 저희 수사님께. 예. 그랬더니 영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영화도요? 예. 그래서 제가 더듬이를 살펴보니까 아, 옛날에 저희 바오르딸에서 그 비디오 대여하고 예전에 할 때 노틀담의 요술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노틀담의 요술쟁이. 네. 근데 이제 그 영화는 또 이 책에 나오는 고개사의 삶을 하고 또 달라요. 네, 그렇군요. 이제 거기서는 결혼을 한 고개사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 예, 그렇지만 그것도 뭐 마무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참 아름답게 끝났는데요. 그렇군요. 예. 예, 전설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책들과 영화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 오늘 얘기 기대돼요. 그렇죠. 네. 예. 자, 오늘은 그래서 고개사와 교황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네요. 네. 예, 사실 좀 재미있는 조합이죠. 예, 고개사가 주류에서 균형을 예.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황님은 이제 세상과 하느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황직을 그 폰티펙스라고도 합니다. 네. 이 말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이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라 이런 뜻인데 말하자면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교황님도 약간 고개사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 뭐 우리가 이거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접점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러게요. 네. 자, 저는 제가 읽었던 그 새 시대의 응답자 교황 프란치스코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책 구성을 좀 말씀드리면 네. 3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생애 곧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고요. 2부에서는 그분의 사상, 우리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군요. 네, 그리고 3부에서는 도전, 이 미래를 위한 10가지 매듭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아, 요거 이거 정말 그 미래를 위한 아주 정말 매듭입니다. 그렇군요. 예. 본래 책이 나온 게 2013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2013년 3월 13일 날 교황님이 되셨으니까 말하자면 교황님이 되자마자 이 책이 나온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책의 그 지은이가 네. 그 파밀리아 크리스티아나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그 잡지, 주간지의 편집장입니다. 예예. 그래서 교황님이 되시니까 아, 그러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앞으로 어떻게 교황직을 이끌어 나갈까? 그 전망들을 이제 쓴 거고 그래서 3부에 나오는 10가지 매듭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네. 지금으로서는 이미 이제 하나씩 둘씩 현실화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정말 놀라운 게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사실 저희 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교황님 선출되시면서 정말 아주 바로 나온 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지금 교황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는 교황님의 행보 그대로를 읽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지금 나온 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일 먼저 부지런하게 내신 책이기도 하지만 아, 정확하게 교황님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 책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예, 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 우선은 생애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인간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이름이 어렵죠. 예, 그리고 이제 책마다 보면 베르골리오, 베르골리오. 막 이제 이태리 말이니까. 그렇죠. 예, 좀 예. 진짜 어려웠어요. 예, 베르골리오라고 불리던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어릴 적 삶과 또 사제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참 드라마틱하게 그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님 자신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강력한 어떤 교황직 아주 새로운 변화들을 이렇게 몰고 오시는데 네. 그런 변화들이 사실은 이분의 어떤 그 삶 속에 이전의 삶 속에 미리 어떤 준비가 돼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드라마틱하게 또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천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열려있는 분이라는 게 아주 잘 초반에 나타나는데 친구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예. 또 이제
우리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연애는 어땠을까 이런 연애 이야기도 조금 나오잖아요. 예. 예, 결혼을 생각할 만한 사실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예, 또 무엇보다 아 우리 교황님 정말 춤추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말 굉장히 평범한 청년기를 보내셨구나. 예,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예, 그 여자친구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정말 생각이. 정말 감사를 많이 드렸어요. 뻥 차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책인 걸까요? 글쎄요. 그건 또 이제 책을 읽어봐야 아시겠고요. 예. 자, 수사님께서 나눠주실 그 고개사는 어떤 인생을 살았죠? 예, 그 이제 올인이라고 하는 우리 그 주제처럼 네네. 뭔가 어떤 하나의 그 사람 혹은 하나의 목표에 자기 자신을 온통 거는 올인하는 그런 이제 사람 이야기인데 네. 이 성모의 고개사를 보면 이 고개사가 사실은 자기의 어떤 큰 꿈이 있는 거예요. 네. 자기의 염원이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가 고개사였으니까 자기도 고개사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깊은 염원이 있는데 당시 이제 중세니까 중세에 뭐 마녀 사냥도 있고 또는 뭐 전쟁도 있고 복잡하죠.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이럴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뭔가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고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심오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자기 자신을 다 거는 거죠. 예. 이 주인공 이름이 캄탈베르예요. 예. 여기 다 어려워요. 불어. 예, 불어. 불어는 아주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제 그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림이 참 예뻐요. 근데 이제 그림이 뭐 섬세하게 그려진 그런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보기에는 펜으로 이렇게 살짝살짝한 그런 느낌이지만 지금 책을 딱 폈는데 갑자기 페이지에 끄적끄적 탁탁탁탁 쓱쓱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왔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책이 그런 간단한 그림인데도 참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뭔가 철학적인 느낌, 그런 심오한 느낌이 묻어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그리워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 선생님은 너무 멋있는 말씀을 잘 아세요. 이제 갑자기 또 으쓱해지는데. 네. 예. 그래서 그 이 선 자체도 굉장히 그 투박한 선들인데 이 만화가 네. 자체가 블랙먼이라고 하는 작가가 굉장히 투박하게 그렸는데 전에 그 우리나라 만화가들 중에서도 고바우 영감 이런 예, 만화가 예. 예 그런 분들도 보면 성냥개비로 그렸대요. 맞아요. 예, 잉크를 묻혀가지고 성냥개비로 그렸는데 아주 그렇게 펜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아주 능숙하게 그리는 선이 아니라 네. 이렇게 투박하게 그리는 것이 말하자면 자기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알겠어요. 그렇죠. 네. 수사님이 고바우 영감을 딱 말씀하시니까 예. 갑자기 여기 지금 그림에 다 고바우로 보이는 게 어떡하죠. 네. 아주 정말 근데 그림이 그 작가의 혼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느껴지네요. 어떤 것인지. 그것이 이제 작가로서는 또 올인이 되겠죠. 그렇죠. 이 고개사 제가 지금 우리가 두 권을 갖고 있는데 수사님이 갖고 계신 책은 책 표지에 고개사가 그 고개를 하는 그런 그림 표지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개정이 된 책인가 봐요. 그냥 글자 제목만 나와 있는 책인데요. 네. 제가 본 책도 수사님이 갖고 있는 그 책이에요. 인상이 굉장히 깊었던 게 저렇게 빨간색으로 그리고 안을 보면은 색이 또 빨간색하고 선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예. 이것도 굉장히 강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강한 것일수록 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건 그래서. 정말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뭔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다루려면 이렇게 뭔가 강하게 표현하기는 또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고개사가 그렇게 고개를 통해서 뭔가 이제 자기가 깊이 바라던 어떤 염원을 실현해보고 싶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만은. 네. 이제 그것이 뜻대로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고행복을 입었다든지 혹은 또 뭔가 새로운 고개 방법들을 개발해가지고 더 어려운 고난이도의 고개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 아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 수도원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수도원 들어가도 뭐 크게 저기는 없을 텐데. 저희가 이제 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 깡달베르가 수도원 들어가서 또 뭔가를 계속 하잖아요. 뭔가 자기가 그 다른 수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재능들 그거를 또 따라서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탁탁탁탁탁 으쓱으쓱 뭐 이런 걸 읽어드렸는데 이제 그것들이 각각의 수사님들이 뭔가를 준비하는 그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그 각각의 과정들의 모습들을 그렇게 의성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캉달베르가 또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결국에는 또그 안에서 자기만의 것을 찾게 되겠죠. 그걸 이제 미리 말씀드릴 순 없고요. 그거는 네. 책을 예, 각자가 이제 읽어보면 될것 네. 같고 미리 밝히는 것보다는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 자기의 깊은 염원 때문에 올인을 하는 한 사람이 예,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방식으로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아 그래서 자기의 더 깊은 염원을 찾아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간다. 또 수도원의 삶에서 또 뭔가 그런 것들을 찾지만. 자기의 어떤 그 염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서 자신을 최대한 헌신하는 그런 것. 에, 그것에서 또 뭔가 새로운 어떤 반전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죠.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실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요. 그래야지 또 이제 선무의 고개사를 읽어보시는 분들에게 더큰 기쁨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오프닝에서 사실 우리 교황님 이야기를 이제 준비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에피소드를 수사님하고 저랑 읽어드렸지만, 교황님은, 우리 교황님은 굉장히 또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어릴 때 20살에 폐렴에 걸려서 교황님이 이제 극심한 어떤 고통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는 폐렴이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죠. 예전에는 폐렴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예수회의 사제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 교황님께서 할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으세요. 그한 장의 편지가 그 안에 또 녹아든 어떤 것들, 요 그것들이 오늘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책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어떤 그 포인트, 터닝 포인트처럼 마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 편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편지 이야기를 좀 편지를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우리 읽으실 분들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수사님 자세한 편지 내용은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알겠습니다. 있고 예, 그분들한테 또 다른 기쁨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그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지혜, 결국 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이제 응축되는 것이라고 할 때. 네. 그런 지혜들이 이제 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편지를 써서 손주에게 뭔가를 전해준 것처럼, 그리고 또 지금 그것이 그걸 읽은 이제 수녀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아주 위인들, 위대한 사람들 뒤편에서 위인들의 삶을 준비해주고 예, 도와준 그런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새삼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방송 때 수사님이 말씀하셨던 수사님이 할머님이 또 떠오르면서 지금 수사님을 있게 해준 할머니께 감사를 또 드리게 됩니다.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예. 아, 참,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관한 책을 이렇게 읽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올인 이야기를 하자 이러면서 저는 교황님이 하도 너무 멋진 게 많으셔서 이분의 특징을 뭐라고 하나로,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까 좀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정말 굽힐 수 없는, 굽히지 않는 신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소통인데요. 이 천국과 지상이라는 이 책에서도 보면 이 책은 사실 유대교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 랍비, 우리가 스코르가 그 교수라는 분이 거기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시거든요. 예. 그분은 어쨌든 그 랍비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요. 그렇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 역시도 그 가톨릭의 정체성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어쩌면 이렇게 서로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넘칠 수 있을까? 그 책을 읽는 제 자신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하느님 안에서 예, 이런 서로의 존재가
정말 소중하게 빛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즘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배척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좀 혐오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좀 사실은 무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귀함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요. 예, 그런 면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교황님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존중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게 뭐 우리 한국 방한하실 때도 정말 잘 드러난 것처럼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데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온통 사람이 집중인 거예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또 뭐 죄를 정말 내가 짓고 있나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예, 교황님한테는 이 모든 사람이 다 예, 아주 정말 존중받아야 할 사람인 그런 주목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참 존경스럽고요. 예, 뭐 이렇게 뭐 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무거워지는데, 그러니까 사실 교황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것들을 보면 그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때 같이 기사가 됐죠. 같이 이제 점심을 먹는다든지. 네네.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면서 자기 개를 같이 데리고 왔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좋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예. 교황님은 하나도 특별한 행동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정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상인데 뭐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서 우리 교황님 정말 참 멋진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거, 이제 수사님을 만났으니까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 새시대의 응답자 교황 프란치스코에 보면 이 교황님께서 선출되시는 그때가 이렇게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교황으로 선출되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아주 그 교황님의 소중한 친구이자 그 당시에 이제 명예 대주교인 클라디오스 우메스 추기경님이 계셨대요. 아, 클라우디오 우메스 추기경. 예, 예. 아, 또 발음 다시 해야 돼요. 클라우디오 우메스 추기경님. 예, 이 추기경님께서 이 교황님께 입 맞추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요. 예. 예.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남으셔서 교황님이 교황명을 정하실 때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생각하게 되셨다는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교황님들이 이제 교황 명을 정할 때는 특별한 이제 지향들을 두고 정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교황님 베네딕토 16세 같은 경우는 원래는 라친거라고 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황님이 되셔가지고 베네딕토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네. 잘 알다시피 베네딕토 성인은 이제 유럽의 수호성인이고 예. 유럽이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유럽을 염두에 두고 라친과 추기경은 베네딕토라고 하는 교황명을 선택했다고들 하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교황님 현재 교황님이 프란치스코를 선택하는 것이 아마 이제 현재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염두에 두겠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이나 더 나아가서는 인간 전체 존엄을 조금 더 염두에 두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우리 이제 교황님 얘기하니까 또 이제 이렇게 참 멋스럽게 나가지만 제가 이 타이밍에서 예, 이거랑 좀 상관은 없지만 예,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황님하고 생각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떠오르는 교황님 하면 요한 23세 예. 떠오르는데 그분은 굉장히 위트 있고 유머가 있으셨잖아요. 아주 멋진 분이셨죠. 네, 그분 영화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어디서 읽은 거예요. 교황님께서 키가 작으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품체가 좀 있으시고. 예, 그리고 이제 몸도 좀 넓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이제 딱 선출되신 다음에 기자인지 이제 어떤 다른 분들이 그러신 거예요. 아, 교황님, 이번 교황님은 키가 작고 뚱뚱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제 딱 그걸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콘클라베는 미남대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 23세 교황님이 얼굴이 탁 스치면서 아 교황님답다 진짜. 아 멋쟁이시네요. 네, 네 저도 위안을 받습니다. 네. 네, 우리가 모두 다 위안을 받습니다. 네. 요한 23세로부터. 자, 제가 이 책에 저는 이제 교황님에 관해서 계속 읽으면서 아우 정말 저한테는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 말씀이 참 제일 마음에 남았어요. 프란치스코는 제게 가난의 사람, 평화의 사람, 피조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피조물과 그리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이 평화의 영을 주는 가난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쫙 저는 들으면서 정말 이분이 무엇에 또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있는지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진 거. 수사님은 삶에서 언제 어떻게 우리는 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 이거 이런 질문을. 예예. 예. 네 또 개인 또 인터뷰로 들어갑니다. 예 저는 지금 팟캐스트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순간에 이렇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은 올인일 텐데. 뭐 특별히 삶에서 더 이제 의미를 두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네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수도원에 들어올 때 수도원에 들어오면서 아 이제 정말로 나를 다 바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이제 했던 생각이 아 이제 내가 바깥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또 완전히 다른 완전 100% 다른 뭔가 네. 삶이잖아요. 이제 완전히 하느님께 올인하는 삶이니까 내가 참 행운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저랑 비슷해요. 자꾸 따라쟁이 하시면.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비슷한 게 자꾸 생기네. 큰일 났네. 저는 저도 밖에서 이 뭐랄까 저는 되게 행복하게 참 기쁘게 살았거든요. 저도 행복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행복하게 기쁘게 활동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행복한 거를 다 갖고 이 행복을 크게 만드는 그것이 뭘까? 저는 지금 충만하잖아요. 근데 이걸 더 크게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감히 생각을 할 수 없을 생각이 그 당시에 이렇게 딱 떠올랐던 게 아, 수도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도원은 들어와서 갇히고 조그맣고 이렇게 좁은 장소에 우리끼리 사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였겠죠. 네. 그래서 그때 그것이 오면 마치 수도원이 확성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곳이 수도원이었어요. 제가 그렇군요. 예, 잘 못 살고 있는 것이 하나 문제라면 문제인데 예, 지금은 어쨌든 저도 수사님하고 여기에 올인을 해야겠죠. 그렇죠. 마치 네. 성모의 고개사 이야기가 좀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아, 교황님이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예. 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교황님이 이제 제가 지금 아까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한 일화가 있어요. 예. 2004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교황님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그 대주교 계셨고 예. 아르헨티나에 추기경으로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르헨티나 한 북판에 있는 그 클럽 술집이죠. 그렇죠.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그 클럽에 아주 굉장히 큰 화재가 났었대요. 불이 너무나 이제 많이 크게 나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도시가 아예 소동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랬는데 그때 연락을 먼저 받고 이 우리 교황님께서 소방차보다 먼저 그 현장에 도착하셔서 불을 끄고 계셨어요. 그렇군요. 예, 불을 끄시고 같이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불을 꺼주면서 클럽에서 불이 났으니까 막 아수라장이요. 네, 소동이었겠죠. 네, 거기서 이제 젊은이들이 막 뛰쳐나온 거예요. 불이 온몸에 붙은 채로. 그럴 때 이제 밖에서 막 불을 옷에 그 불 붙은 옷에 네, 꺼주시면서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주시면서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놀라가지고. 같이 예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거기서 하셨는데 그거를 본 이제 소방수 뭐 경찰관 이런 분들이
더 위로를 받으셨다는 예,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 로마의 그 교황청에도 그러니까 교황님들에게 이제 뭔가 강론을 하시는 신부님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카푸친 수도회의 신부님들이 와서 이제 그 교황청에서 강론을 하시는데 네. 그 라니에로 칸탈라메사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세요. 카푸친 네.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1980년도부터 교황청에서 이제 그 강론 사제로 쭉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8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니까 오래 하신 거죠. 근래 어떤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칸탈라메사 신부님을 인터뷰하면서 신부님이 그동안 이제 교황님들을 세 분 지금 겪고 계시지 않느냐. 80년이면 요한 바오로 2세, 네. 그 뒤로 베네딕토 16세, 네. 그리고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님까지. 그러니 교황님들을 한번 평해달라. 어려워. 어떤 뭐 이미지나 네네. 짧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칸탈라메사 신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 바오로 2세를 한마디로 요약하기 너무 힘들 것 같다. 네. 지구를 그렇게 돌아다니셨으니까 엄청난 분이죠. 그렇죠. 예, 교황으로서도 오랫동안 일하셨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는 패스 네. 하시고 베네딕토 16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분이 이제 학자셨으니까요. 네. 이분의 말씀이나 이런 글들이 아주 아름답다 그래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아름답고 힘이 있어서 마치 베네딕토 16세를 생각하면 사도 바오로 생각이 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냥 한마디로 네.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이렇게 좀 너무 과한 비유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부연을 하냐면 칸탈라메사 신부님이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셔가지고 네. 이제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그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 그 초세기에 그 이레네오 성인이라고 하는 네네. 분이 계시거든요. 이레네오 성인한테 이제 당시에 이단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반박을 하고 할 때 이레네오 성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분이시다.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안 믿는 이단들이 예. 예수님 뭐가 새로운가? 새로운 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레네오 성인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완전히 새롭게 사신 분이고 삶을 당신의 삶을 정말 새롭게 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새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레네오 성인의 말을 이제 이렇게 갖다가 이제 인용을 하면서 예. 우리 교황님도 굉장히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그렇죠. 직접적인 메시지 강한 메시지 예. 그리고 당시 직접 파격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네. 직접 보여주신다 복음적 네. 메시지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정말 근데 먼저 말씀하신 베네딕토 그 16세 교황님의 그분의 정말 신학자로서였던 글들, 네.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이분은 정말 바오로 사도 같은 느낌이 정말 들었어요. 저는 나제렛에서 읽으면서 그 묵상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런 묵상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역시 신학자로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는 그렇죠. 그런 감탄이 나오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님이라고 조심스럽지만 정말 그런 모두가 수긍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초대하는 네네. 거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의 예수가 되는 게 수사님이나 저의 또 목표와 예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이제 갑자기 너무 예 아직 진짜 사실 교황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많이 한 게 아닌데 아직도 반도 안 했거든요.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그분의 정신이나 신앙에 대해서 또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예,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런 사람들과의 그런 소통을 위해서 교황님의 말씀과 그 모습이 벌써부터 그리워집니다. 예, 예. 네. 교황님께서 교황으로 선출되신 후에
그 두 번째로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스리랑카와 필리핀을 방문하셨는데요. 지난 1월 13일 교황님의 트윗에 그 필리핀과 스리랑카 방문하시면서 교황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트윗을 올리셨어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파리 테러로 인질극이 있던 그렇죠. 그날도 예. 그날도 교황님이 굉장히 큰 글씨로 그 파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트윗을 올리셨고요. 예. 자, 교황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 교황님과 함께 트윗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저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 아직 수사님 안 하시는군요. 저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아, 예예, 예. 정말 매일 매일 하나씩 올려주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영어로 하시나요? 영어도 올리고요. 그 페이지가 영어도 페이지도 있고요. 이태리어도 있고요. 스페인어도 있고. 다양하군요. 한국어는 없겠죠? 없습니다. 아, 그래서 아쉽네요. 수사님이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번역해서 한 줄씩 올려주시면 아이쿠. 아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예. 있네. 수사님, 저희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도원 책방에서 잼마스녀와 이냐쇼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